무장을 변화시킵니다. 보복 해결. 개인기. 이기의 비결이 뭡니까? 문개다. 시그니처 무 빰. 시상해. 갓갓털 블리트 잡으러 가자. 뭐고? 나 네가 싫어. 왜 자꾸 튀어나와? 여기가 어디라고 튀어나오느냐? 개인기 쓰잘데기 없네. 말살? 왓츠하고 싶은 거다 해. 안 돼. 예주. 개인 방금 잉크병 쓰는 방법이 있었네. 3턴 말살검 킬각 나오나? 현실 지배. 룬피 개인기 망했다. 망했다. 이제 어케 쓸 건데.
개인기 복제하자. 룬피 2 개인기. 현실 지배 좀 해라. 저거 약화 아님? 약화면 포션 빨아야 되나 이거? 저거 취약인가? 취약이네 저거. 그러면은 아 이번 턴에 킬각이네. 개인기가 여러 장이면 반칙이. 힐 손실. 으아, 아니. 스릉. 큰 거 온다. 스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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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릉. 스릉스릉스릉스릉 스스스스스스릉 고기 분개를 집었으니 분개뼈를 주마. 굽신 굽신 스릉 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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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릉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굽신 굽신 논다. 굽신 굽신 바바바 가다가 휘갈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강호 살쳐나 망치. 민첩 포션 하나 있어야겠는데.
엘리트 안 가고 싶은데. 유물 먹을 것도 아니고 엘리트 없는 길로 갈래. 엘리트 갔다가 꼬이면 괜히 위지기밖에 안 할 듯. 뭐야? 아하. 그지 같은 놈들 왔네. 사색은 필요 없잖아. 심장전에나 필요할 수 있겠다. 선을 넘기는 아들에게나 필요하지. 와처를 그렇게 약하게 키운 적 없다. 오놈! 오놈은 알만한데. 정신 수양 넣고 마요랑 놀리는 게 더 맛있긴 한데 없잖아 걔는. 다음 턴 보자. 두고 보자. 발발발발발. 분명 엘리트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 80, 120. 때리고 강립하고 180. 생강. 생강 좋은데?
말 쓰는 거. 어지러움이 너무 많은데. 근데 진도 안 할 수도 없잖아. 엘리트 그냥 가자. 알고 엑 단식 할 만한데. 방어도 카드가 없어가지고 단식도 근데 강화 안 돼있네. 아이 왜 이렇게 방어도가 없어. 방어도 올릴 거 있어야 되는데. 고기나 맛있게 먹겠구만. 심장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죽이면 그만인데. 심장은 수비를 해야 되니까. 희귀유물 뭐 줄래요? 우리 증신수양 강화돼 있었으면은 갈아타는 건데. 아니? 열받게 늦게 오면 맨날 디펙터 놓침 유. 저런. 광기 해시계 있으니까 넘어가자. 15만큼의 피해를 10번 줍니다. 45만큼의 피해를 10번 줍니다. 고누였던 것, 데카였던 것,
울쭉해졌네. 와우. 손절 없으면 수비 못하잖아. 포션 잘 떠야겠는데? 대안계? 족쇄? 수집 저지 저지각이네. 정신수양까지 쓸까? 정신수양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정신수양 생각해보니까 시계니까 끄는게 맞지 않나? 근데 상태 이상 들어오면은 너무 애매할 듯. 그로 망했네. 드로특 망하지 않은 적이 없음. 말스릉살검 깜다운맨. 회식에 맞췄고 잉크병 맞추면 켈리 켈리고 나발이고 고대 포션 있으면 이긴 거 아닌가? 복포 왔다 쓰지. 쓸 데가 없네. 이마 제발 한숨만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학습 괜히 저 방어도 안 주는 카드라서 안 좋을 듯. 나 트레이딩
와우. 공철 좀 남겨놔야 될 듯. 200들씩 계속 때려야지 뭐. 60방어 올려야 되니까 됐네. 이제 해치웠나. 캘리퍼스인데 그냥 방어도 더 올려도 되긴 하겠다. 배후의 일격이다. 빵. 죽을 뻔했네. 2주 낙가털 고기 실방어 또리 죽을 뻔했다. 저거 손절 하나만 떴으면.